3차전 2라운드 큐시트를 작성한 팀답게 넘치는 자신감으로 엔딩을 선택한 크래비티입니다. 크래비티 가자! 정면승부 가보자! 뭐 하시지? 궁금하다. 너무 기대돼. 이 팀이 준비한 무기는 3차전에서 처음 출격하는 뉴 페이스 에이스인데요. 어? 뉴 페이스 에이스? 오! 어? 바로 크래비티의 리더 세림 씨입니다. 기다렸다. 형 거의 평가 전부터 얘기했잖아. 나오실 때 됐어. 맞아. 지금. 어마무시한 게 또 나오겠지. 그러니까. 와, 궁금하다. 3차전 에이스를 정해야 되는데 내가 듣기로는 다른 팀에서도 평가전이나 그때 세림이 형이 되게 많이 언급됐다고 하더라고. 오, 예스. 그래비티 선배님들 중에 세림 선배님. 어, 나도. 세림이 형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세림 선배님도. 세림 선배님. 리더시면서 랩도 잘하시고 퍼포먼스도 잘하셔서 우리 3차전 에이스는 세림! 예! Our leader! New ace! 몸이 근질근질했을 거예요, 우리 리더. 3차는 리더가 책임진다. 점점 올라가고 있잖아요, 에이스 그쵸. 점수도. 이번에 확실하게 정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1차전 nice. 3등, 2차전 2등, 3차전 1등! 에이스. 완벽한 서사다. 우리가 너무 부담 주는 거 아니죠? 아니야, 자신 있어. 예! Yeah. 그리고 또 우리 엑소 선배님의 중독 그 곡과도 되게 잘 어울려서. 맞지. 이번 에이스로 세림이 형이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가장 빛나고 가장 잘 소화할 수 있는 컨셉이 뭘까 하다가 섹시하고 조금만 다크하면서 크래비티라는 그룹에 한계가 없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새로운 컨셉을 시도해본 어느 정도의 광기가 좀 살아있는 그런 느낌의 무대를 준비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중독이라는 노래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회의를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대면식 때부터 이제 2차 무대까지 멤버들의 아이디어가 전체적인 무대에 많이 녹아들었고 너희가 무대에 올라가는 퍼포머로서 구상하고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나한테도 더 도움이 되고 뭔가 우리 덕션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뭐 이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봤거든? 네! 중독! 명확하게 중독이라는 키워드가 있어가지고 맞아. 하나만 정해지면은 정말 순조로울 것 같아. 그 아드레날린 가사에서 너는 내게 급속히 온몸으로 다 퍼져가는 베놈. 오, 베놈. 너라면 내가 기꺼이 중독하겠다, 오블도스 하겠다. 오. 그 베놈 위에 중독되는 우리. 베놈 좋은데? 베놈. 세림이 형 베놈? 오. 세놈? 세놈? 세놈. 멋있겠다. 베놈은 진짜 좋다. 괜찮다. 약간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 못하고. 평가전 때부터 부러진 칼을 쓰고 1차전에서는 손을 쓰고 했잖아. 약간 그런 오타쿠의 신금을 울리는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또 앨런 형이 베놈을 이야기해가지고 딱 떠오른 게 자석으로 해서 그래서 검은색으로 액체 딱 이렇게 올라오는 거. 세림이 형이 이제 에이스니까 중독되는 것처럼 뭔가 몸에 뭔가가 퍼지는 듯한 약간 그런 효과를. 근데 구현되면 진짜 멋있겠다. 좋은 거 같은데? 왜냐면 베놈이라는 게 있어야지 관객들이 봤을 때 딱 이해하기 쉬우니까. 오이 못하고. 요! 역시 진짜의 아이디어 남다르다. 아이디어. 그래 원래 저런 아이디어가 하나씩 있어야 되고. 맞아 맞아 중요하지. 아무래도 중독이니까 연기 같은 거에 중독되는 그런 걸 좀 표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연기하니까 여기 첫 가사가 모든 걸
걸고 널 들이킨나. 산소 호흡기 이런 거. 한 명씩 다 방이 있어가지고 불 안에 가두는 거예요. 그 방에 스모그가 가득 차가지고 가득 찬 연기 때문에 방이 이렇게 팍 깨지는 거야. 퍼포먼스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의상이기도 하잖아. 우리가 살짝 순백의 그런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건 어떤지. 어떤 색이랑 같이 융합해서 끝난다거나. 후렴구 부분의 안무를 하는 게 좀. 지금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어서. 계속 상의해 나가면서 이 무대 잘 풀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독이 갖고 있는 키워드가 너무 확실했어서 충족시키면서도 저희만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계속 연습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세리명이 본인에 대한 욕심이 엄청 많아요. 제스처 하나하나 공들여서 하는 형이기 때문에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세리명 우리도 화이팅. 힘들겠지만 화이팅. 형이 잘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대리명 리더인데 럭키. 나도 이거 줄게요. 근데 아끼는 건데. 화이팅! 화이팅! 뭐가 어떡하냐. 우리가 여기 있어야. 여기가 뚫려 있으면은 들어갈 때도 우리가 일로 와서 일로 들어가고 나올 때도 그냥 이렇게 나와서. 일단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너무 대형 공사라서 저희 한 번만 정리해볼게요. 하려 했던 연출들이 사실 연습을 못 해보는 연출들이 많았어가지고 그게 뭔가 순조롭지 않아가지고. 아니 그리고 이게 살짝 이동하는 부분들이 다 안 보여야 되는데. 망했다. 정말 솔직하게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어쨌든 노림이시고 우리가 제일 큰 스케일로 무대를 표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카메라로 봤을 때 압도되는 느낌이 없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우리가 소품들 움직이거나 계속 전환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리허설 때는 좀 어수선했어도 우리가 모니터링하면서 그거대로 또 연습하고 하면 멤버들 눈에서 의지가 불타오른 것 같았고요. 무대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헐! 빵빵빵! 빵빵! 하! 똥똥! 에이! 빵빵빵! 쿡쿡쿡! 그래비티는 넘사벽이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딘 그래비티. 걸고 널 들이킨나 이젠 돌이킬 수도 없다. 이건 분명 위험한 충격. So bad no one can stop her. 할라 할라 오직 그것만 바라. 그녀의 사랑 하나뿐인걸. 치명적인 fantasy 황홀한 그 안에 취해. Oh she wants me. Someone call the doctor. 내 붙잡고 말해줘. 사랑은 병 중독 over
overdose. 시간이 지날수록 통제는 힘들어져. 점점 깊숙이 빠져간다. Ayo. Too much 너야 your love. 이건 overdose. Too much 너야 your love. 이건 overdose. 놀리는 그 손길로 오너 본능은 너를 갈구해 좀더 가빠진 순간으로 질식된 후에 전율 그리고 한숨 한 같아 내게 헤어나올 수 없는 destiny. 비는 뜨거운 버섯지게 마침내 모두 지배해. Oh she wants me. Oh she's got me. Oh she hurts me. 계속 너만 그리고 그리나. Someone call the doctor. 날 붙잡고 말해줘. 사랑은 병 중독 overdose. 시간이 지날수록 통제는 힘들어져. 점점 깊숙이 빠져간다. Ayo. Too much 너야 your love. 이건 overdose. Too much 너야 your love. 이건 overdose. 모두 다 내게 물어와. 네가 변한 것 같아. 심장에 네가 박혀버린 듯 세상이 온통 너인데 멈출 수 없어. 이미 가득한 날 지금 이 순간 You're in my heart. 너무 좋아 can't stop. Hey, 지금 이대로 괜찮아 나 주체할 수 없는 느낌 속에 너가 내려간다. 이 느낌 없이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걸. 내가 사는 이유 난 너랑 달콤함의 중독. Someone call the doctor. 난 그녀가 필요해. 하루도 난 버틸 수 없어. 벗어나고 싶지 않아 천국 같은 너. 긴 긴 이 거친 아름다워. Your love, 이건 overdose. Too much 너야 your love, 이건 overdose. 오 깔끔하네 깔끔해 깔끔해. 처음 보는 그런 소품들이나 세트들이 확실히 야 컨셉을 되게 잘 잡으셨다라는 느낌이 드는 무대라서 처음부터 뭔가 빨려 들어가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원곡의 느낌을 디벨롭한 편곡이 그 노래를 아는 사람한테는 더 반갑게 다가와서 아는 곡이 가진 무서움을 잘 보여준 무대가 아니었을까. 장이다. 와 진짜 잘하셨다. 노래미시였는데? 세트 연출이 진짜 다양하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불안하다. 불안하다. 너무 너무 잘 보여주고 싶었어. 야, 근데 찢은 거 같아. 잘했어, 잘했어. 제대로 적셔다. 잘.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뭔가 멤버들이랑 하나가 돼서 무대를 한 거 같아가지고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중간에 별 사고 없이 잘 끝낼 수 있어서 정말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그 순간만큼 우리가 와 모든 걸 다 쏟아냈다라는 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파이널을 앞둔 최종 순위만 남아있는데요. 1차, 2차, 3차전까지의 누적 점수로 팀 랭킹 1위와 에이스 랭킹 1위는 파이널 진출을 확정짓게 되는데요. 만약 팀 랭킹 1위와 에이스 랭킹 1위가 동일하다면 한 팀만 파이널 진출을 확정짓고요. 어? 근데 그러면 팀랭킹 1위고 에이스가 꼴등이면 어떻게 그래도 살 수 있는 거지. 와. 진짜 모르겠다고. 야 변수가 너무 많네. 그래서 예측이 안 돼. 2차전까지의 누적 점수 결과 팀 랭킹 1위는
크래비티. 진짜 우리 팀랭킹 진짜 지키자. 진짜 팀랭킹 너무 지키고 싶어. 그럼 먼저 파이널 진출을 우선 확정짓는 누적 팀랭킹 1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와! 와, 와, 렛츠 고! 1위부터? 한 번은 1등을 해보고 싶은데 그래프트 선배님이겠지. 너무 점수를 잘 싸우셨어. 응, 항상 상위권이셨으니까. 크래비티 분들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겠다. 제가 1위 지켜서 올라가자. 우리 1위 지켜는데 팀랭킹인데 지킬 수 있을 거야. 크래비티는 팀랭킹 1위. 아, 나 미쳐버릴 것 같아. 너희가 오늘 상위권만 했어도 1위에 있을 수 있어. 저희랑 크래비티 분들이 1, 2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조금만 뻗으면 1위에 닿을 것 같다. 어우, 진짜 이건 진짜 하고 싶어. 제발,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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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1위 지켰다, 1위 지켰다, 1위 지켰다. 우리 파이널 간다. 팀 랭킹 누적 점수 2769점에 3차전 2라운드 팀 랭킹 1위 9321점을 획득하며 누적 팀 랭킹 1위로 파이널에 진출하게 되었는데요. 와, 9321점을 획득하며. 야, 근데 크래비티 분들은 진짜 팀 무대를 계속 유지하시는 거. 야, 누적 팀랭킹 1위로 파이널 진출하게 되었는데요. 너무 좋아. 기분 좋아. 파이널을 가려고 나온 게 아니라 우승을 하러 나온 거기 때문에 이변 없는 우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에이스 랭킹 1위를 발표하겠습니다. 팀 1등, 에이스 1등 다 크래비티 선배님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3-1 미션에서 너무 점수가 좋아가지고. 와, 이 에이스 랭킹 여기까지 잡으면은 민이랑 태영이가 높은 점수 받아와가지고. 근데 진짜 가능성이 가능성 있어. 가능성 있어. 우와! 우와! 잘했어, 잘했어. 둘 다 진짜 고생했다. 1라운드에서 이제 또 민이랑 태영이가 좋은 점수를 얻어왔기 때문에 에이스 랭킹도 1위를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와, 제발. 또 에이스 랭킹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 깜짝아. 오, 깜짝이야. 오, 대박.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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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와, 아, 잘했다, 진짜. 어, 형 진짜 고생했어. 됐다, 됐다. 쳤다. 다 가져가 버리는구나, 이거, 이거. 아, 결국 내어줬구나. 대박이다. 독식했네. 하마네, 하마. 미니태영이가 잘했지. 야, 우리 에이스 랭킹 1위, 1위 하고 가네. 에이스 랭킹 누적 점수 16,543점에 3차전 1라운드 에이스 랭킹 1위 9,000점 그리고 2라운드 에이스 랭킹 3위 8,248점을 획득하면서 에이스 랭킹 역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직진! 파이널 직진이네. 아, 물불이 너무 컸다. 이제 파이널리스트는 한 팀을 확정지었고요. 와, 너무 힘들다. 바로 불. 남은 네 자리는 팀 랭킹과 에이스 랭킹 점수를 합산한 통합 랭킹으로 가려집니다. 와, 와. 팀 누적, 에이스 누적이 있는 거. 둘 다. 그걸 다 합친다고? 총점 싸움이니까 마지막은. 두 랭킹 모두 1위를 확정지은 크래비티는 합산 63,881점으로 통합 랭킹 1위를 차지했습니다. 와, 6만! 야, 말이야 저게? 미쳤는데? 와, 근데 7만 점 만점에 63,000이면 너네들 따오는 9,000점이 진짜 크다니까. 잘했어, 잘했어. 너무 좋다.